내신! 수시가 아닌 정시로 진학할 건데 내신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대입시 이선생입니다. 자, 지난번에 수학을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편으로 업로드를 한번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내신! 이 내신 과연 선생님 제가 정시로 진학을 할 예정인데요. 수시가 아닌 정시로 진학할 건데 내신 관리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럼 내신이 안 좋으니까 내신이 안 들어가는 대학교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수능을 보고 난 뒤에 어느 대학교를 볼 줄 안다면 우리나라에 재수생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자, 나는 내가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어느 대학을 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내신이 필수적으로 받는 대학교가 어디냐? 자, 첫 번째 가장 핫한 학교죠. 한국체육대학교, 국민대학교. 자, 여대에서는 유일하게 덕성여자대학교, 용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세종대학교, 광운대학교, 대전대학교, 마지막 하나로 전북대학교 스포츠과학과만 이렇게 필수로 내신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 그렇다면 제가 실질적인 반영 비율은 내신이 몇 등급이면 몇 점이라고 하는 거고 몇 등급이 되어야 안전한 성적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안전한 건 1등급이겠죠. 아, 1등급은 당연히 안전하겠지만 1등급인 학생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이었을 때 이 정도의 성적이었을 때는 어디까지가 가능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여기서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자, 학생의 수능 성적과 실기 능력에 따라 이 부분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꼭 명확히 알고 계시고요. 또 이 부분 잘 모른다고 해서 막 또 리플에다가 댓글에다가 막 이상한 거 남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차이가 있느냐? 5등급까지. 자, 1등급부터 5등급. 자, 1등급과 5등급 간에 내신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대학교들의 평균적인 점수의 차이는 약 12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학생들 많아요. 선생님, 제가 5.5등급이고 또는 5.8등급인데 그럼 이것도 5등급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5등급이 있고 5.1, 5.2, 5.3, 5.4 소수점마다 성적이 다 차이가 있어요.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5.9등급인데 그럼 5등급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거의 6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등급이라는 기준은 딱 6.0등급이 6등급이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5.9등급이다 그러면 6등급에 가까운 5등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방금 이제 내신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대학교들 중에서 선생님, 그럼 저는 6등급이면요 내신이 6등급이기 때문에 대학을 지원할 수가 없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데 6등급이었을 때 평균적으로는 자 1등급과 5등급 간의 관계는 12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자, 1등급과 6등급 간의 차이는 대략 15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6.0등급이니까 이 정도면 안전한 건가요? 이 학생들에 비해서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점수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제자리 멀리 뛰기를 더 멀리 뛰던가 또는 국어의 성적이 조금 더 좋던가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모든 학교가 성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자, 딱 두 가지 대학교 피하세요. 자, 그 대학교 어디냐? 바로 세종대학교와 광운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랑 광운대학교는 6등급 들어가는 순간부터 점수 차이가 조금씩 많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국민대학교다 1등급이 200점이라면은 6등급, 6.0등급 해봤자 대략적으로 195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5점밖에 차이가 나진 않아요. 하지만 세종대학교나 또는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 본다면은 그런 대학교들은 갑자기 20점, 30점 이렇게 점수가 훌륭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6등급 이하인 내신 성적 학생들은 되도록 세종대학교와 광운대학교는 피하도록 하시고 나머지 방금 말씀드린 이 대학교들은 충분히 수능의 성적과 실기의 능력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내신이 4등급이니까 이거를 버려도 되겠어요? 수능에 몰두해서 되겠어요? 자, 절대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하고요. 지금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내신을 버리는 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수능에 포커스를 맞춘 이 기본 베이스로 내신 시험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성적으로 내신을 본다고 해도 큰 점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내신 버리지 마시고 조금씩은 건드려준다는 느낌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학을 외에는 내신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정시 전형에서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시 전형은 반드시 내신이 필수가 반영이 되니까 정시 전형에서는 내신, 방금 말씀드린 대학교 10개 대학교 제외에는 없으니까 꼭 명심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내신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